안녕하세요. 이엄마면 채식 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골 아이들에 나오는 두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연주예요. 안녕하세요. 손연이에요. 네, 오늘은 연주와 이현이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이현이는 아들이지만, 바느질도 아주 곧 잘해요. 그리고 요리에도 아주 관심이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 연주는 어린이 요리사예요. 어제도 전화 왔어요. 이 요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전화 왔어요. 이엄마의 요리에 아주 관심이 많고 정말 잘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요리는 뭐지, 얘들아? 샌드위치. 아, 맞아요.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는데 첫 번째 종류의 샌드위치 뭐지? 야채. 밀고기 야채 샌드위치예요. 자, 재료 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중요한 이게 뭐죠? 빵. 예, 통밀빵인데, 통밀빵도 이렇게 샌드위치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통밀빵, 양상추. 양상추. 이거는? 밀고기. 이거는? 사과. 이거는? 오이. 사과. 아니, 아, 토마토예요. 자,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하게 생긴 햄은 무슨 햄일까요? 네, 맞아요. 이 엄마미 샌드위치에만 사용하는 이 네모난 콩으로 만든 햄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앞에 이건 뭐죠? 강정 소스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재료는 마요네즈 만들 재료인데, 자, 따라하세요. 캐슈넛 6큰술, 캐슈넛 6큰술, 레몬즙 3큰술, 레몬즙 3큰술, 양파즙 2큰술, 양파즙 2큰술, 오일 2큰술, 오일 2큰술, 꿀 2큰술, 꿀 2큰술, 소금 한 작은술, 소금 한 작은술, 마늘 1/2 작은술, 마늘 1/2 작은술.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밀고기 야채 샌드위치 재료는 이렇게 소개를 마치겠어요. 자, 이 햄은 채식 재료 파는 곳에서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자, 이엄맘도 이 네모난 햄은 꼭 샌드위치에만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이 강정 소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밀고기 강정하고 떡강정 할때 강정 소스 이용하면 좋을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재료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샌드위치 만들기 전에 우리가 마요네즈를 먼저 만들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마요네즈를 제일 먼저 만들어 보기로 해요. 자, 캐슈넛 가루 몇 큰술요? 여섯 6큰술이요. 큰술. 자, 연주는 이거 뭐죠? 레몬즙 3큰술. 자, 양파즙 2큰술. 올리브 오일이에요. 2큰술이고, 꿀몇 큰술? 꿀 2큰술. 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씩 이 엄마한테 주면 이 엄마미 잘 한번 해볼게. 자, 연주 그거 뭐죠? 이게 레몬즙. 레몬즙이에요. 레몬즙 3큰술을 넣고. 이현이, 이현이, 나는 네. 이현이가 그래, 연주도 그럼 연주가. 마늘을 다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연주는 올리브 오일. 이렇게 드레싱을 만들 때, 마요네즈를 만들 때는 생식용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 올리브 오일이죠. 엑스트라 버진의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넣고, 이현이는 양파즙 2큰술을 넣네요. 양파즙이 들어가면 아주 달콤하면서 특유의 그 향이 식욕을 더 자극하고 맛을 돋궈주죠. 양파를 넣고. 자, 연주는 소금 한 작은술을 넣어요. 그리고 이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꿀 2큰술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가 준비되어야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꿀을 넣고. 얘들아, 근데 햄버거하고 샌드위치하고 차이가 뭘까? 햄버거는 동그랗고 어, 맞아요. 이현이는 차이가 뭔것 같아요? 햄버거는 응. 크고 샌드위치는 맞아요. 그 연주와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샌드위치와 햄버거는 사실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모양 차이고, 나라에서 다른, 샌드위치는 영국에서, 미국에서 햄버거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요리인데, 사실 비슷해요. 들어가는 재료도 그렇고. 자, 이현이가 한번 저어볼까요? 네.
자, 그럼 연주. 근데 왜 기름이 왜 이렇게 많나요? 여기 올리브오일을 넣었거든. 마요네즈, 이현아. 우리 마트에 가서 마요네즈 팔잖아. 그 마요네즈도 기름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기름은, 마요네즈의 기름은 트랜스 지방이에요. 그렇지만 집에서 만드는 기름은 올리브오일. 너무 좋은 기름이죠? 자, 이렇게 마요네즈를 만들고, 마요네즈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자, 쉽다. 네, 마요네즈 정말 쉬워요. 연주가 진짜 쉽다. 그러네요. 자, 이제는 제일 중요한 통밀빵을 가지고, 좀 만드는데. 자, 이 접시에 통밀빵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가보세요. 하나씩 가지고 가고, 자, 이거는 강정소스라고 이 엄마가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 강정소스와 강정소스를 이걸로 할까요? 강정소스와 이 마요네즈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 밀고기는 좀 요리를 한 것 같아요? 네. 요리를 좀 했어요. 자, 이 밀고기도, 자, 네모난 걸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한 2mm 정도 두께로 썰었어요. 그래서 양념장에 재가지고 제가 구워놓은 거예요. 양념장은 조청 2, 간장 1, 그 다음에 마늘 반, 2분의 1 정도 비율로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구워놨어요. 여기에다가 얘들아,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강정소스를 발라야 돼요. 알겠어요? 자, 강정소스를 이거 바르고, 이거는 그냥 도마에서 만들어도 되니까 먼저 밀고기를 하나씩 가지고 가서 강정소스를 발라보세요. 조금만요? 예, 조금만 위에 이렇게 살짝 바르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랑스러운 오이, 이거는 누구네 오이? 이현 맘네 오이, 토종 오이. 아주 귀여워요. 길이가 짧아요. 자, 아까 아침에 가서 따갖고 온 걸 아직 꽃도 안 떨어졌네요. 아주 싱싱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아이들이 한번 잘 발라볼까요? 그래서 이 밀고기를 만약에 준비하지 못했으면 버섯을 넣어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 재료는 응용하시기 나름이에요. 꼭 이 재료만, 이 엄마가 준비한 이것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공식은 없고요. 그냥 여건이 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벌써 다 발랐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빵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바르는데, 이 빵 바로 위에, 자, 양상추를 올리세요. 이 양상추는 하나 가지고 둘이 서로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여기 많아요. 자, 이 양상추는 아주 고소한, 양상추를 많이 넣을수록 좀 맛있어요. 근데 양상추가 없으면 양자만 빠진 뭐? 상추를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양상추를 깔고요.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올려요. 마요네즈 연주 뿌리세요. 어떻게 해요? 마요네즈를 잘 뿌리세요. 골고루 뿌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양상추를, 이 엄마는 좀 듬뿍하고 우리 아이들은 양상추를 조금 했어요. 자, 이 엄마는 양상추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자, 그래서 양상추를 이렇게 좀 골고루 뿌려주세요. 양상추를 골고루 뿌려요? 아니, 우리 이현이가 되게 잘 들었네요. 마요네즈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됐어요. 마요네즈가 너무 많아도 맛이 없어요. 옆으로 막 새니까. 자, 이거 다음에 올릴 거는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 마음대로. 이거는? 그거를 넣어도 되죠. 그거를 넣어도 되고, 또 뭘 넣을까? 이 엄마는 연주는 오이를 넣고 싶어요. 나는 밀고기를 넣을 거예요. 연주는 연주가 하고 싶대요. 자, 이 엄마는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을까? 이 엄마는 햄을 넣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역시 햄을 좋아해요. 자, 햄을 넣고, 햄 위에다가 뭘 바를까? 이 엄마는 오이. 자, 이 엄마는 햄 있으니까. 그래, 색깔이 다르니까, 그치? 색깔 다른 걸 넣어야지 이쁘지. 이 엄마도 오이를 넣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엄마는 비로소 여기다가 밀고기 올리고 싶어요. 밀고기를.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밀고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너 밀고기는? 뭘 올리면 될까? 이 엄마는 밀고기 위에 토마토. 소스가 빨가니까 토마토를 올리고 싶어요. 난 색깔을 다 다르게 할 거예요. 색깔 다르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엄마는 사과가 남았네? 난 다 했나? 사과를? 다 했는데. 너희들 벌써 다 했어? 빵! 자, 사과를 이렇게 올리고 싶어요. 자, 빵 하나 더 덮을까? 자, 얘들아, 간단해요? 네! 네, 너무 간단해요. 이것으로 얘들아,
피크닉. 소풍 갈 때 도시락 사갖고 가면 참 좋겠다. 그치? 네. 자, 이 엄마는 밥심으로 살아가는 시골 아줌마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도시락도 밥이 좋지만 우리 아이들은 샌드위치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김밥과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피크닉을 가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여기 한번 담아볼까요? 여기. 자, 우리 연주가 만든 거. 자, 우리 이현이가 만든 거. 짜잔. 오! 이현이는 사람 얼굴을 만들었어요. 자, 사람 얼굴 샌드위치. 그다음 이현맘이 만든 거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것으로 또 뭐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통밀 샌드위치 정말 간단하지? 네! 네, 그래서 이 밀고기 재료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사용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샌드위치가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밀고기 샌드위치를 다 만들었어요. 지금 두 번째 샌드위치는 뭐지? 감자 샌드위치. 네, 감자 샌드위치예요. 우리 연준의 이현이 감자 캤어요, 안 캤어요? 캤어요. 네, 우리 이제 감자를 다 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요. 아주 제법 한 몫을 해요. 그래서 시골에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감자를 아주 잘 캐서 오늘 감자 요리로 감자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텐데, 자, 감자가 이 엄마가 이렇게 쪄놨어요. 감자 한 대짜리 3, 4개 정도, 그람수로는 한 280에서 300g 정도를 이렇게 쪄서 준비하시면 돼요. 이것을 으깨야 되거든요. 우리 이현이 벌써 도구를 들고 준비하고 있네요. 자, 반씩 나눠줄 테니까 얘들아 잘 한번 으깨봐. 자, 연주 이렇게 하고 이현이 한번 으깨보세요. 자, 이렇게 으깨서. 근데 너무 적어서 으깨기가 힘들어요. 아, 너무 적으니까 더 잘 으깰 수가 있어요. 한번 으깨보세요. 자, 이렇게 곱게 으깨서 감자 메쉬, 감자 메쉬를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에너지 200% 이현이는 역시나 힘이 넘치네요. 온몸을 사용해서 지금 연주는 아주 조용조용조용히 하는데 우리 이현이는 온몸을 사용해서 아주 행위 예술을 보여주네요. 이현아, 아유 정말로 웃기는구나. 자, 이현아, 엄마가 해줄게. 아, 잘 읽겠네. 혹시 덩어리 진 게 있는지 또 한번 읽게봐, 이현아. 온몸을 사용해서 우리 연주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현이는 너무 재밌어요. 뭐든지 재밌게 해요. 자, 다 했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 엄마가 기다려줄게. 됐어요. 다 됐어요. 아, 그러면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하자. 자, 이현이 거를 여기다 주세요. 여기다 다 부으세요. 어, 이현이가 붓고 연주 여기 있는 거 잘 한번 이렇게 아까우니까 이현이도 여기 있는 게 아깝다, 그치? 잘, 이렇게 잘 해줘. 잘했어요. 배가 고파서 그냥 막 입으로 들어가요. 방송 진행하면서. 자, 이렇게 놓고. 자, 감자가 이렇게 준비됐어요. 가장 중요한 감자고, 그 다음에 또 재료 소개를 안 했네. 재료 소개를 또 해봐야 되겠어요. 자, 제일 중요한 뭐죠? 빵! 네, 통밀빵이에요. 자, 이것은? 토마토. 토마토 잼이에요. 이것은? 딸기잼. 둘 다 집에서 만든 토마토잼, 딸기잼. 이것은? 마요네즈. 네, 오늘은 캐슈 마요네즈를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이것은? 당근. 당근. 이건? 캐슈. 아, 땅콩. 땅콩. 이거는? 양파. 이거는? 오이. 또 여기 이상하게 생긴. 맞아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하지만 채식으로 만든 햄이에요. 자, 오늘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햄버거 만들 때는 무슨 마요네즈를 만들었죠? 땅콩. 두부. 두부 마요네즈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캐슈 마요네즈예요. 두부가 없더라도 캐슈넛만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마요네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새콤 달콤. 그 다음에 아주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는 마요네즈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재료 소개는 끝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야채들을 넣어야 돼,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 하기 전에 두 가지 재료가 빠졌어. 뭐냐면 이 콩햄을 다져야 돼요. 이렇게 네모나게 작게 한번 너희들이 다져봐. 이현이 다질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엄마가 시범을 보여줄까? 아, 그래. 네, 그렇게 해서 네모나게 이렇게 작게 썰면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이 칼질도 잘해요.
그렇게 해서 얘들이 콩햄을 아주 작게 다져야 될 것이고, 그러는 다지는 동안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당근을 제가 이렇게 작게 잘게 다진 다음에 소금을 약간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 20, 30분 절인 다음에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한 거고. 냄으로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으깨도 돼요. 냄만 이렇게. 근데 이연 네모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양파. 양파도 이렇게 네모로 잘게 다져서 소금을 약간 뿌려서 물기를 꼭 짜 놓은 거고요. 오이는 새콤달콤하게. 보통 오이 피클을 많이 쓰죠. 근데 이 엄마는 오이 피클을 쓰지 않으니까 레몬에 살짝 절였어요. 레몬 1, 유기농 원당 1, 그다음에 소금 반 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살짝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살짝 절여서 물기를 꼭 짜 놓은 오이예요. 여기다 넣어요? 네, 연주 거 여기다 넣으세요. 우리 이현이도 다 하면 여기다 넣고. 자, 여기다 넣어 주세요. 야, 자유로운 콩햄은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아,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현이. 우리 이현이는 남잔데도 요리를 참 잘해요. 우리 연주는 요리사 수준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과. 자, 사과. 사과. 이현이는 이거 하고 연주는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연주는 잘 써니까 그걸로 네모나게. 네모나게 썰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현이는 천천히 해도 돼요. 누가 안 쫓아오니까 천천히 해도 돼. 손 다칠까봐 괜히. 손 다쳐서 방송사고 낼까봐 이현 맘이 높아지면서. 자, 이렇게 해서 사과와 햄을 색깔이 달라요. 이건 아까 우리 통밀 샌드위치 있지? 야채 샌드위치하고 남은 사과라 색깔이 갈변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햄과 사과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뭘 넣을까요? 자, 연주가 이거 두 개 넣어주세요. 오이 세 큰술, 양파 세 큰술, 당근 세 개, 땅콩은 두 개. 그래서 연주 넣어주세요. 자, 연주 넣어주고 이현이 넣어주세요. 연주도 이거 가지고. 이현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연주 또 넣어주세요. 이현이도 땅콩 넣어주세요. 스푼은 또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채식 이 캐슈 마요네즈는 둘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이현아. 7큰술에서 한 또 양이 더 많으면 한 8큰술까지도 괜찮고, 일단 7큰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현이 연주 가지고 연주 3개, 이현이 3개. 나머지는? 큰술로 떠서 한 큰술.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가 한 큰술이죠? 그래서 넣으세요. 한꺼번에 2큰술이 됐고. 자, 너무 많으니까. 자, 4큰술. 자, 그 다음 6큰술. 자, 접으세요. 자, 7큰술 해서 한번 잘 버무려 보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넣어도 돼요. 자, 보세요. 뭐, 이 엄마는 이것만 들고 있지 하는 게 없네요. 우리 아이들이 워낙 잘해서. 자, 잘 섞었어요. 그럼 이 엄마미 또 잘 정리해 줄게요. 해서 한번 잘 섞어보자. 자, 이 야채들을 다지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갈아. 갈면 씹히는 게 없겠지. 채를 썰어도 돼. 채 썰어도 돼. 자, 이 엄마는 오늘 재료 대신에 이 만들 때, 이 감자 매실을 만들 때 양배추 있지, 얘들아.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여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도 이제 채를 썰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 재료에 또 한 가지 들어가도 맛있는 게 있어. 파인애플. 파인애플을 약간 갈아서 넣거나 작게 다져서 넣어도 아주 맛있어요. 이제 그것은 우리 이제 식성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고, 이 감자 메쉬의 맛은 마요네즈 맛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새콤달콤한 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우리 점심때가 다 되고 한번 먹어볼까? 간을 한번 봐, 얘들아. 그래서 마요네즈를 더 넣을까 어쩔까. 이엄맘도 오늘 오랜만에 만들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치? 여기 만들었어요. 마요네즈를. 자, 있는 걸 다 넣자.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새콤달콤한 게 맛있어요. 자, 새콤달콤한 마요네즈 다 넣었어요. 한번 저어보세요. 다 준비됐어요. 감자 메쉬가 준비됐으니까 아까처럼 얘들아
빵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자, 빵 두 개를 가지고 가서 감자를 바르는데 한 면에다가 자, 토마토 잼을 넣어도 되고 발라도 되고 땅콩 잼을 발라도 되고 이걸 먼저 빵에다 바르고 딸기잼. 나는 토마토 잼. 그렇게 해서 한번 쫙 발라 주세요. 그리고 이 엄마는 많이 안 바르는 게 더 맛있어요. 바르는 게 더 많이 발라도 맛있어요. 어제 우리가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나는 많이 안 바르고 감자를 많이 하는 게 더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 자, 아이들이 바르는 동안에 이 엄마는 요 테두리를 좀 자를 텐데 이 테두리를 모아가지고 식품 건조기에 말려서 빵가루를 쓰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테두리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썰어서 네모나게 이렇게 썰어요. 이거를 살짝 구워서 크루통이라고 해요. 이것을 빵에 요 네모난 걸 크루통이라 하는데 이것을 샐러드에 구워서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자, 연주도 아유 배가 고파요. 우리 아이들 마음을 엄마가 알아요. 연주는 감자 바를게 이걸로 바르면 되겠다. 감자를, 오 너무 많나? 감자를 두껍게 발라야지 맛있지? 이제 위에 올리세요. 빵을요? 빵을 올려요. 빵을 올리고 그것을 어디 갔나 접시가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여기다 두 사람 다 여기다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도마를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아니 이현아 사람이 일부러 누를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도마 무게 때문에 적당하게 눌러질 때까지 또 한 개 만들어야 돼. 자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자 또 만들어 보세요.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그래 이번에는 그렇게 다르게 해봐. 연주도. 그래서 이 새콤달콤한 감자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올리고 있어요. 삼각형으로 한번 잘라 보겠어요. 나도요. 이현이는 얼굴이 좀 연주 여기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삼각형으로 잘라서 단면을 한번 보여줄까? 자 한번 얘들아 맛있어 보여요? 맛있게. 정말 맛있겠죠?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이것도 한번 잘라볼까요? 이것도 안에 감자 메시가 보여요. 자, 그래서 이현이 것도 해줘야죠. 이현이 것도 당연히 해줘야죠. 연주 삼각형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나도 먹을래. 이현이도 넣어보세요. 이현이 여기 좀 잡아보세요. 두 개 넣어요, 여기? 네, 두 개 넣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현이 것도 한번 보여줄까? 와, 이현이 정말 많이 넣었구나. 여보세요, 아주 감자 메시를 많이 넣었어요. 자, 이현이도 거기 한번 넣어보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특별히 어린이 요리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감자 샌드위치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감자 샌드위치가 훨씬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현이가 자꾸 옆에서 배를 만지는 바람에 제 마음이 급해지네요. 우리 빨리 마치고 이제 시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요리 색다르고 건강에 좋은 요리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하겠어요. 얘들아 이제 인사할까요? 네. 네, 너무 좋아하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